한 투자자분이 이들이 영업하는 거를 그대로 녹음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증권사 계좌를 개설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계좌번호를 사진 찍어갖고 아마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 매매폰 말고 지금 쓰시는 폰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어떤 어플을 하나 깔아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고객님 그 계좌가 이렇게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매일매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또 이들을 꼬드기기 위해서 마치 사회적으로 뭐 좀 지위가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만 끼워준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끼워주는 것처럼. 누구 엄마, 이거 너랑 나랑 말았으면 좋겠어. 아무나 저희가 받는 건 아니고 이제 신뢰가 있는 분들이. 아, 몇 명 정도나 운영하고 계세요? 저희도 저도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사회적으로 알만한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그렇기는 해요. 수익이 언제 발생해서 어떻게 정산을 하면 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수료를 자기들이 세운 법인으로 입건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이 1억이 났어요. 5천만 원은 대표님이 가져가시는 거고 5천만 원 회사에 이제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시는 방법도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 저희 법인이 여러 개 있으니까 뭐 광고 법인이나 뭐 컨설팅 법인이나 또 골프 회원권이나 뭐 이런 쪽으로 입금을 해주셔도 상계를 다 해드리거든요. 이 정산금이 50%라는 것도 사실 이게 범행에 되게 특유한 그 징표거든요. 유수에 투자 1인 투자 운용사를 가더라도 수익금의 50%를 주는 데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알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글쎄 뭐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팀의 방식인가 보다. 속칭 매매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직접 고객들의 주식을 매매하는 팀의 직원을 취재하게 됐는데요. 이 친구가 그 라덕현 일당과 함께 일하게 된 계기가 그 굉장히 영화적입니다. 어느 날 이제 그 라 회장님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아 너 신분 상승 해보자, 일 좀 해볼래 내 밑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고객들 명의의 핸드폰을 가지고 주식을 거래했던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원의 증언과 자료가 그 라덕현 일당의 통정매매 불법 사실 자체를 밝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BBC나 CNN도 인터뷰하지 못했습니다. 다단계 주가 조작단 총책인 라모 씨는 불법적 통정매매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모아서 통정거래를 하지 않았다? 알았습니다. 그건 네. 대표님 전혀... 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만난 내부 직원은 자신이 직접 투자자들 명의 휴대폰으로 주식을 매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매매팀 직원 한 사람당 관리한 투자자 휴대폰만 30대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스케줄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를 갈 준비를 해요. 집 주소나 아니면 그 회사 그쪽으로 가서 매매를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정리한 건데 이것도 뭐 보안이라고 하면서 막 그 외부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노원구 어디에서 얼마 찍히잖아요. 네. 내가 오늘 매매를 하러 간 장소를 찍은 거죠. 그 얘가 정 제대로 하고 있나? 찾아, 예. 찾아간 거 맞는지. 예. 그래서 이거 못 찍으면 돈도 못 받아요. 예. 그 전달을 하는 걸 보면은 팀장이 아니에요. 뭔가 위에서 하달이 떨어져 와요. 지금 당장 빨리 5분 내로 체결을 시켜라. 매수를 얼마 던져라. 그 닉네임이 당근인데 당근이라는 사람이 항상 그 오더를 내리더라고요. 이게 텔레그램도 조직적으로 라덕현이 그 밑에 중간 단계 간부들한테 보내는 텔레그램, 그 밑에 하위 간부들한테 보내는 텔레그램, 그리고 하위 간부들이 뭐 팀원들한테 보내는 텔레그램이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하위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간에 텔레그램을 삭제했고요. 사실 어떻게 보자면 텔레그램 메시지를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라덕현 씨가 지금도 통정매매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이 직원을 통해서 얻은 증언이나 증거 자료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단어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